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자, 이제 6차 아쿠아 대담으로 찾아왔는데요. 잠시만. 왜요? 옷이 왜 이래? 저번에도 이거였어요. 잘 보지. 영상 봐요? 만든 거? 아니요. 네, 5차 아쿠아 대담에서 예고한 대로 어항의 환경이나 바닥재로 인해서 물고기들의 발색이 달라질까? 저한테 이렇게 첫 번째로 한번 질문해 주셨었거든요. 네. 저는 저번 5차 영상 때 안 된다 그랬어요. 뭐 별로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오늘 6차 아쿠아 대담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기하시네요, 약간. 뭐 별로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아니 용기 안 하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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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어떨 것 같아요? 영향이 있다? 환경에 따른 뭐 시트지를 바르거나 바닥재나 네. 뭐 이런 세팅이나 그런 거는 좀 영향이 있는데 전 바닥재는 영향이 있을까 과연? 근데 왜 계속 저기 보고 얘기하세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잖아요.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저길 보지? 제 마음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환경, 뭐 예를 들어 시트지나 이런 뭐 나무, 뭐 수초 이런 거에 따른 발색이 있으면 좀 납득은 가는데 바닥재에 따른 발색의 변화가 있는 바닥재나 거... 환경 뭐 마찬가지죠. 네. 저는 바닥재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나머지는 있는데? 자, 그럼 이런 말씀이시네요? 세팅이나 뭐 이런 시트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데 조명 조명이나 네, 뭐 이런 근데 거 근데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바닥재는 차이가 없다. 바닥재는 굳이 차이가 없다. 그렇군요. 네.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거 물태기 2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물태기 저희 1편이 큰 맥락이 습성을 지켜주는 사유, 뭐 하이 어항을 무조건 해라, 뭐 수류 모터를 무조건 때려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 큰 맥락이 애들의 습성을 지켜주는 사유를 해서 각각의 고개가 가진 것들을 다르게 보자 이런 맥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세팅돼서 그냥 육안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실제 물고기 색깔이 변한 거예요? 변해요. 그럼 그러면 저는 자 아니,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 댁에서도 제가 똑같이 경험을 했고 네. 저희 집에서 있는데 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게레해 게오파우스 레드를 보시는데요. 게레해가 진짜 예뻐요? 전 예쁘죠. 지금 이 친구 발색이 어때요? 별로 그냥 거무튀튀하고 그렇지 않아요? 전 이게 예쁜데. 이게 예쁘세요? 네, 등지느러미랑 꼬리가 네. 네, 이게 푸른 발색 들어가고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시죠? 네. 아무튼 이런 검은 느낌이 많죠? 네. 근데 이 개체, 똑같은 개체를요 네. 저희가 화이트 샌드에 넣었습니다. 집에서 다시 발색이 바뀐 게 보이세요? 네. 어떻게 바뀌었죠? 약간 밝게 바뀌었네요. 밝고 머리에 붉은색도 강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아예 다른 고기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발색에서? 다른 고기의 느낌은 나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거만 봐도 확실히 티가 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여주신 화이트 샌드에서의 키우는 그 발색이 네. 원래 고유의 이 게오파우스 레드에 대해 이상적인 색깔이에요. 아, 네. 그러면 이 화이트 샌드 해야겠네요. 예, 얘네는 그렇게 키워야 되고 했을 네. 똑같은 개체를 아까는 그냥 블랙 이런 타입에 놨던 거고 조명은 똑같은 조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저 아까 장인어른 얘기 드렸는데 골든 스트라이프 콜이라고 있어요. 몸이 이렇게 끝에까지 이렇게 골든 라인이 있는 개체인데 그 개체를 그냥 검은색 샌드나 이런 데 키우시면 500원짜리 마콜이라고 하죠. 그거랑 별반 차이 없이 그 금색 라인이 끊기게 돼요.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5,000원짜리가 500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이 안 가는데 그런 개체들은 또 특히나 뭐 적사를 깔거나 또 다시 화이트 샌드를 깔아주거나 뭐 이런 좀 밝은 계통을 깔아주시면 다시 발색이 돌아옵니다.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예. 장인어른들 되시더라고요. 이 고기가 있었어? 뭐지? 아, 이렇게 하시면 샌드를 깔아드리고 나 샌드를 바꿔드렸거든요. 예. 갔을 때 예. 화이트 샌드를 깔아드리니까 네. 바꿔드리니까 이 고기 뭐지? 있었나? 네, 아 이게 그거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예. 네. 그래서 아 이 컨디션 한번 다뤄야겠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안 바뀌는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고유의 발색을 내는 뭐 물고기는 뭐가 있을까요? 많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키우는 큰 차이 없는 종, 네, 큰 차이 없고 뭐 밝기 정도만 차이 있는 종은 밝기가 아니라 진하기 정도만 차이 있는 종은 난텐생 어종들 다 비슷하고요. 테트라 카라신과들 뭐 카디널 뭐 프리셀라 뭐 이런 데 그대로 다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잉어과 친구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소형종은 거의 다 비슷한 거 같고 네. 뭐 일부 좀 아까 말씀드린 종이나 중대형 종에서는
차이가 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변하면은 사실 어쨌든 인지해서 그렇게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이게 어떻게 네. 보면 물태기 2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우리 집 고기 안 이뻐요. 또 분위기 전환을 하거나 바닥재만 바꿔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느낌을 더 받으실 수 있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니까 네. 확 와닿네요. 특히 게레니까. 예. 게레? 네. 네. 게레 아니에요? 맞아요. 맨날 게레 해가지고. 근데 좀 길긴 길어요, 뭔가. 게오파가스 레드헤드니까. 예. 자, 아무튼, 물태기가 오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또 참고하셔서 좀 뭐 바닥재를 바꿔주시던지 이렇게 해주셔도. 시트지를 바꾸는 거. 뭐 그런 거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네. 바닥재 때문에 왜 그렇게 변할까요? 바닥재 때문에? 전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보호색 아닐까요? 보색? 보호색? 아, 제 생각인데. 보호색이라고 하면 좀 맞는 말이긴 하죠. 맞나요? 게레가 그쪽 지방에 살 때 그런가요? 대부분 개업하고 사는 곳은 다 입자가 가늘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뭐 리오네그로나 뭐 리오네그로 강이나 이런 데는 화이트 샌드로 알고 있거든요. 밑에가. 네. 그런데 나머지는 정확히 모르죠. 저희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일단 그 습성 자체가 땅을 파먹는 거기 때문에 입자가 가는 무조건 일단 가는 걸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야 살 수 있습니까? 습성. 그렇죠. 습성을 지켜주면서 네. 거기서 유기물을 걸러먹으니까. 네. 그거는 명백한데 물 속에서는 그 색깔이 확실히 안 보일 거예요. 오히려 자연에서보다 어항에 왔을 때 더 예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분명히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네. 6차 아쿠아 대담에서는 1차 뭐 물태기 편, 막 2차 물태기 편으로 뭐 이어져서 물태기로 오면 약간 이런 환경 변화를 통해서 큰 틀은 저희가 그 물고기의 습성을 지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더 예뻐요. 확실히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좀 바닥재를 통해서 약간 이렇게 바닥재랑 환경 그리고 제 눈으로 또 보니까 환경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은데 또 있나요? 뭐 또 변화되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조명도 좀 차이가 커요. 아, 그거는 좀 조명. 네. 조명이 요즘 LED가 다 저렴 뭐 저가형도 있지만 저가형은 하얀색만 들어있잖아요. 근데 RGB라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가 들어있는 칩이 박혀 있는 것들을 쓰시면 이런 그 고기들이 가진 그 특색들이 부각이 되거든요. 똑같은 고기, 똑같은 환경이라도 훨씬 더 예쁘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뭐 정말 형편없이 보인다, 안 예뻐 보인다. 그런 쌩 화이트 등이라 그럴 거고요. 조금 거기에 RGB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해주시면 고기들이 아마 가진 그 색깔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 그 환경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발색을 뭐 조명과 더불어서 바닥재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건드려 주셔도 재미없었던 좀 질릴 수 있었던 그 생활이 재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어종에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카페에서 와셔서 문의를 해주시고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차 아쿠아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7차 아쿠아대담은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 네. 7차 아쿠아대담에서는 겁이 많은 물고기들 있죠. 겁? 네. 막 여기 구석에 몰려있거나 시간이 지나도 네. 막 불을 킬 때마다 막 놀란다거나 그러니까 습성이 아닌 진짜 네. 겁이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습성이 아니죠. 겁이죠. 네. 그 환경에서 겁을 계속 먹는 건데 네. 이런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친구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거를 좀 더 빨리 적응시키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이건 꿀팁이다. 한번 나눠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7차에서는 그렇게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나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저희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저희보다 더 고수분들이 많으셔서 맞아요. 네, 저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6차 아쿠아대담의 애니멀로TV의 테드 나도 이렇게 해야지 디케였습니다. 안녕. 와, 에너지 너무 없네. 디케였습니다. 다시? 응?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TV.